독립운동의 성지인 천안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이 손뜨개로 호국의 꽃을 만드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세운동에 동참했던 3천 명의 선조들을 상기하려고 천여 명이 3천 개의 작은 꽃송이를 실로 떠 31개의 대형 꽃을 만들고 있는데 그 현장을 이인범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털실로 뜬 작은 꽃송이를 주부 자원봉사자들이 꽃바구니에 매달아 31개의 큰 꽃을 만들고 있습니다. 호국의 꽃 무궁화가 3.1절 노래와 함께 활짝 피어납니다. 한쪽에선 푸른 무궁화 잎을 뜨는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암투병 중인 할머니도 힘을 보탰습니다. 참여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 마음에 병이 빨리 낫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호국의 꽃 제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1,200여 명. 유치원생 80여 명이 그린 무궁화 그림을 바탕으로 각 급학교 학생과 장애인, 경로당 할머니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3,000개의 꽃송이를 한땀 한땀 떴습니다. 이거는 제 작품이 아니라 천안 시민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완성됐다는 거에 처음에는 어떨까 궁금하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에 완성이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꽃송이 3,000개엔 선조들의 호국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3천여 군중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꽃 3,000송이를 시민들이 다 함께 만드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3,000송이의 꽃 제작이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오는 27일이면 모든 작업이 끝나고 전시에 들어갑니다. 호국의 꽃은 만세운동의 발원지인 병천과 독립기념관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오는 4월까지 전시에 들어갑니다. TJB 이인보입니다.